닭띠분들 중에서 제일 괜찮아요.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올해 사업이 증축도 되고요. 네. 새로 그냥 시작하는 것도 괜찮고요. 네. 발전이 좀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조금 여유 있게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. 근데 다만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. 그런 비슷한 상황이 조금 오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태극신당입니다.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? 네. 삼재띠 분들 중에 닭띠죠? 남은 게? 응. 닭띠 분들 금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 주세요. 금전은 크게 무난하게 잘 지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, 네. 닭띠 분들은 올해는 바삐바삐 움직이셔야 돼요. 우선은 29살 개유생 분들은 삼재 9수지만 금전운은 괜찮아요. 괜찮고, 직장운도 괜찮고, 뭐 사업운도 괜찮고, 그렇지만은 뭐 크게 돈을 번다, 크게 못 번다 그것도 아니고, 네. 그냥 쏘쏘하다, 현상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안정 찾고 가셔라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리고 41살 신유생 분들, 네. 새롭게 시작하는 운세가 들어와요. 네, 생각지 못한 기회가 올 것이고, 네. 그 기회가 온다면 잡으셔도 괜찮습니다. 그 기회가 그분을 금전의 길로 연결해 주실 거예요.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. 기회가 왔는데 그 약간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.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? 왜냐면 기회가 올 때는 보통 내가 원래 하던 일과 다른 것들이 기회가 많이 들어오거든요. 네네. 네. 뭐 내가 하던 일에 뭐 누가 도와줄게라는 그런 기회도 있지만서도 이번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요. 네네네. 내가 원래 하던 직업이 아닌, 내가 원래 하던 사업이 아닌, 다른 쪽에서 기회가 들어올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네네네.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 손을 조금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네. 네. 그리고 53살 기후생분들.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금전에는 상승세가 보여요. 네.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괜찮아졌다고 하거든요. 네. 근데 다만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전에 삼재 때 큰 질병을 앓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큰 수술을 하신 분들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올해 삼재에 나가는 삼재일 때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조금 오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존에 내가 안 좋았던 질병이나 기존에 가지고 계신 질병이 있으시면은 건강검진도 조금 더 잘 받아보시고 확인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네. 그리고 65살 정유생 분들. 네. 이분들은 닭띠분들 중에서 제일 괜찮아요.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올해 사업이 증축도 되고요. 네. 새로 그냥 시작하는 것도 괜찮고요. 네. 발전이 좀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조금 여유 있게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. 네. 닭띠분들 중에서는 베스트라는 거죠? 네, 닭띠분들 중에서는 제일 괜찮아요. 네네. 네. 그래서 네. 65살 정유생 분들은 기존에 하시는 사업 증축하셔도 괜찮고, 네. 더 개척해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. 네. 네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네. 네. 여기까지 닭띠 금전운세 알아봤는데요. 네. 네. 삼재지만은 걱정하지 마시고, 그래도 금전은 조금씩 잘 풀려 나가신다고 하시니, 네. 네. 올해는 건강에만 조금 주의하시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